이기 씨, 소샘물. 내가 네 목소리 꿈에 나올까 무섭다고 했지. 아, 왜 깨워? 풍채가 더 당당해지셨습니다. 이 삼킵이 가팔라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였죠. 도련님이 내려갈 때 길잡이를 해주시겠어요? 물론. 길을 막고 계셔요. 아, 미안. 아니, 죄송.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 망할 망부석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망부석 귀신이요? 망부석 귀신, 망부석 귀신. 역시 저 웃겨주는 분은 도련님밖에 없으셔요. 망부석 귀신. 그나저나 연준 도련님은? 어서 오시게. 자, 자. 모두 모이셨으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중원에서 명나라와 후금 오랑캐가 싸우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시지요? 헌데 오랑캐 왕이 우리 임금께 보낸 글에 자신을 대청 황제라 칭하더니 조선을 너희 나라라 불렀답니다. 헌데 조정에선 명나라를 도와 오랑캐와 싸우기는커녕 오랑캐 왕을 달래기 위해 사신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없는 얘기들 한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뜻을 모아 전하께 상소 올리고자 합니다. 명나라가 반드시 오랑캐를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오랑캐가 명을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냔 말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오랑캐들에게 돌팔매질함! 어린아이들보다 못하구만! 천명이 중하의 건을 어찌 오랑캐가 이기겠소? 너! 천명, 오랑캐들 생각의 천명은 오랑캐에게 있소이다. 저 망발을 못하는 말이 없구나! 오랑캐에게 있다니! 천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명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의리가 천명이요. 저자는 뭔데 감히 우리 연준 도련님께 말대꾸를 해? 나도 들은 얘긴데 아직 못 배워먹은 사람이래? 응? 한 달 포전인가 우리 마을 홍시를 사겠다고 나타났는데? 이 풍수가 아주 좋아. 풍수의 풍자는 배웠나 몰라 번번이 사원에서 쫓겨나면서. 그 아는 곳이나 읊어보거나. 웬 요물이 하나 설친답니다. 워워워워워. 제재를 받아주십시오. 절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 시제가 시제서 못 쓰겠다. 거중만 사족이지 그란자 제대로 못 쓰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진 선물로 여인들의 환심을 사놓군.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비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비혼이 뭡니까? 나니 알피. 혼이 날 뿐하여. 혼인을 아니하기로 했다. 뭐 그 말이죠. 혼인을 왜? 그러니까 왜 안 하는데? 뭔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필시 밤에 사내구실을 못한다던가. 아저씨. 누가 내 얘기를 하나? 남쪽 남원인가 어딘가 하는 고을에서 과거급제한 이몽룡이란 도령이 기생딸 춘향이란 아이에게 반해 정실 부인 삼았단다. 이몽룡이 왜 춘향이한테 반했는지 아니? 아이고, 왜 이러셔요? 그네를 타면 치맛자락이 들리면서 속치마가 언뜻언뜻 보이겠지? 그러다 운이 좋으면 속살도 살짝 보이겠지? 애간장들이 타겠지?
그래서 버선이 중요한 것이다. 종종아, 가자. 그자마, 저기, 저 여인은 그 능군리 여시 꼬리 99개. 아, 그래? 절대 서원에 들어선 아니 된다. 말씀을 올리자고. 말씀을 드려... 드려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온 것이요? 당연히 달려와야죠. 길채낭자가 다칠 뻔하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비키셔요. 다시 타야겠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발도로 다니면 무수히 많은 여인들을 보았다. 얼굴이 고운 여인, 손이 고운 여인, 허리가 가는 여인, 손목이 가는 여인, 목청이 좋은 여인, 마음씨가 좋은 여인, 사내들이 좋아하는 여인, 사내들을 좋아하는 여인. 그 어디 그뿐이냐? 자칭 전라도 양기비 평양 서씨, 경상도 조선까지 내 두루 만나보았으나 겉꼬죽만 요란할 뿐 속은 텅텅 비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그 능군이 꼬리 99개 달렸다는 그 여인도 말이지, 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싶단만은. 네, 님 말한 성의를 생각해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마. 허나 큰 기대는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본 눈이 좀 까다로우냐. 내가 찾는 여인은 말이지. 언젠가 내게 물으셨지요. 그날 그네를 구르며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했지만 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쩐지 꿈속 남군님이 내게 오실 것만 같았지요. 하여 내 앞에 모든 것이 초록으로 분홍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님께 물었습니다. 나를 처음 보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님께선 기억하다마다 그날 아주 진귀한 소리를 들었거든 하셨지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소? 물었더니 들리느냐? 이 소리 꽃소리. 에? 꽃에서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 꽃이 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 오늘 그 진귀한 소리를 들었소.